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10년 전에 전주의 한 식당에서 아주 특이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겨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10일 동안 강원도에서부터 무주까지 내려가면서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고 갯썰매도 타고 농장에도 가고 겨울 산사의 설경 등을 감상했어요. 한국에서는 썰매장이 특히 좋았어요. 유럽에서는 썰매를 타다가 중간 지점이나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춰야 해요. 그래서 발이 눈투성이가 되거나 속도를 즐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한국은 사고를 방지하고 썰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전요원이 사람들을 통제해 주니까 좋았어요. 그해 12월 말부터 다음해 1월 초까지의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6일간 강원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무주에 가기 전에 전주에도 가고 싶었어요. 전주는 한지, 한정식, 한옥마을이 유명한데 제가 한지 공예 가라서 전주 한지 문화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 축제에 참가한 이후로 오랫동안 전주에 가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남편이 전주에 가면 제대로 된 한정식을 먹자고 했어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로 한옥마을 입구까지 갔는데 거기에 바로 한정식 식당이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고 건물도 좋아 보였어요. 건물의 한쪽 면은 통유리고 내부는 여러 개의 객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분위기로 봐서 음식값이 좀 비싸기는 해도 그만큼의 가치는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주변에서 사진을 좀 찍고 오겠다고 해서 저와 아이가 먼저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개량 한복을 입은 중년으로 보이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는 3명인데 온돌식도 있냐고 물었더니 2층에 있기는 한데 손님이 없어서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라고 종업원이 대답했어요. 보일러를 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작동시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대답했어요. 종업원의 언행에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평일날 저녁에 이 시간이면 손님이 더울 가능성은 적고 우리만을 위해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것이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종업원이 저에게 여기는 그냥 식당이 아니에요. 한 테이블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안내를 안 하고 우물쭈물하더니 테이블 하나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그 테이블을 보고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종업원에게 그냥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테이블은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한정식이 차려질 크기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안 하고 나간다는 저에게 종업원은 바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나가는 것을 반기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에 남편을 만났고 식당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았어요. 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하지 않고 음식값을 먼저 설명했을까? 왜 식당 입구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권했을까? 그 종업원이 저에 대해 아는 것은 외모밖에 없는데, 그리고 생각이 든 것이 저의 외모였어요. 당시 6일 동안 추운 밖에서 여행하며 다녔기에 제 몰골은 우아하거나
잘 치장하는 곳과는 멀었을 거예요.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스키복 바지와 겨울 점퍼를 입은 아줌마였지요. 스키복을 알면 스키 타는 아줌마로 보였을 테고 아니면 밖에서 일하던 아줌마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다른 손님들께 제 외모가 신뢰가 된다면 나뉘어져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다른 손님들과 우리가 마주치지 않게 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일에 좀 늦은 저녁 시간이라 더 이상은 여러 단체 손님이 갑자기 올 일이 없을 텐데 우리라도 받아서 영업을 했다면 식당에도 좋았을 거고요. 전주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우리는 버스로 무주에 갔어요. 무주 스키장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티롤 호텔에 3박을 예약해 두었었어요. 저는 전날과 같은 외모로 티롤 호텔 로비에 체크인하러 갔어요.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주면서 전망 좋은 객실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예약한 객실에서는 스키장 뒤쪽이 보이는데 서비스로 받은 객실은 더 비싸고 스키장이 정면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스키를 타지 않을 때는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키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호텔에서 3박 4일 묵는 동안에 한식과 양식이 잘 차려진 아침을 매일 먹었어요. 덕분에 그해의 겨울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고 외모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심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외모란 무엇을 뜻하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